2020년 최저임금이 8,59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요일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요.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안에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전달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죠.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이런 얘기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얘기는 일단 많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빼두고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사실 했어요. 고뇌에 찬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 실장의 얘기입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앞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인상적인데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죠.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이 사실 최저임금 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사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점을 보여주는 곳이라 이 점을 인정하고 인정했다는 것은 일단 앞으로 이제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라서 저는 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이제 이런 입장의 논리적 귀결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표준적 고용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표준적 고용관계 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이고 그 외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또 이 변화가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은 어디냐면 임금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매년 한 평균 7% 정도로 인상률을 보여줬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16%, 10% 이렇게 두 번 올랐죠. 합치면은 누적해서 한 30% 정도 되는 그런 수치인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서 격차가 줄었는데 사실은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 사이의 격차가 줄었어요. 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하고의 격차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빈곤이 악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완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표준적 고용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적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표준적 고용계약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특히 몇 시간 이상,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특히 근로계약 중에서 한시적 고용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죠. 그런 고용계약 안에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임금 올려줘야 됩니다.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기업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은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해고할 수 있지만 정리해고 같은 제도가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노동자로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보호를 받죠. 근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열심히 일한다 해서 뭔가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표준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과 차이가 없는데 이분들은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표준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0시간 계약, 30시간 계약 이런 것들을 맺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단 예를 들어서 이 계약 관계를 맺고 사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라면은 적용받지 못해요. 사업자가 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이 계약의 내용을 다시 갱신해서 더 올려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조금 더 이 어려운 점은 어떤 거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 특히 좀 선의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 고용계약 관계로 고용을 맺었을 수 있거든요. 정규직 고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도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담을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손님이 더 오거나 단가를 높이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실상 본인의 노동의 대가로, 일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본인도 노동을 하잖아요. 사실상 노동 대가로 받아가고 있는 이 보수가 줄어들겠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김상조 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표준적 계약 고용 관계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꼭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모두가 일할 때는 공장에 가서 기계를 만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에 퇴근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사무실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그 회사에 적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일하면서 이메일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일을 다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나는 사실 아이도 돌봐야 되고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돈도 벌어야 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계약관계로 일을 하기를 선호하죠.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노동계약을 선호하지 않죠. 이런 분들이 이제 플랫폼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김 실장이 한 것이죠.